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스포츠 서울과 KT에게 함께하는 KT 액배 KPGA 투어 위너스 챔피언십 크로스 매치 준결승 이명현 선수와 이윤열 선수와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저희가 뭐 이제 광고 나오고 있는 동안에 김동진 선수 그런 말을 했어요. 역시 팽팽한 줄은 팅 하고 끊어질 수가 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좀 예. 그런 양상이었죠. 임요한 선수가 또 원사이드로 패배하는가 하면 2차전은 또 이윤열 선수가 거의 원사이드로 패배하는 그런 경기가 네. 나왔는데, 예, 그두 경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팽팽한 줄은 딱 끊어지기도 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지요. 예. 사실 이런 경험을 저희가 또 했지 않습니까? 그 4대 철왕전 얘기 자꾸 하는데, 예. 예. 리버풀 플레임에서 이윤열 선수가 너무 원사이드하게 이기길래, 와, 이윤열 선수가 마무리 짓나 보다. 예,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가 보다 했더니 예. 임요한 선수가 블레이드 스톰, 바로 이 블레이드 스톰 아까 조금 전 맵에서 승리를 딱 거두면서 그 이후에 경기를, 예, 한 경기였습니다만은 나머지 경기를 롯데만 한 경기밖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경기를 딱 잡아내면서 네. 예,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이드 스톰에서도 역시 이제 임요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 이후에는 또 임요한 선수의 또 분위기가 또 갑자기 확 밝아지는 그런 양상이 보여요. 네. 자, 이거 임요한 선수. 글쎄요. 4대 천왕전 얘기를 또 저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임요한 선수가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섣부른 판단을 좀 해봅니다. 예, 또 다음 맵이 이번 맵이 플랜즈 네. 투힐 데저트 버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임요한 선수가 특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 맵입니다. 자, 그맵 그림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 임요한 선수가 이 맵을 좋아해요. 네. 예, 이 맵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어떤 수를 해도 이 맵에서는 잘 먹힌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맵에서만큼은 정말 획기적인 전략을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특히나 뭐 이윤열 선수의 1, 2경기를 보아하니까 이윤열 선수도 이 준결승전에 대비를 해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두고 여기에 대한 엄청난 또 연구를 맵에 각각 맵에서의 또 색다른 전략들을 많이 준비를 해 왔을 것 같거든요. 사실 앞마당 확장 이후에 어떤 힘싸움 양상 그런 구도를 많이 이 맵에서는 보여왔는데 왠지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싸움들이 이번 맵에서만큼은 좀 벌어지지 않을까 예 예.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전략 역시 손색이 없는 글랜스투힐 4막판 임요한 선수와 윤여 선수 현재 스코어 1대1로 동점인 가운데 접전이 치러질 전장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아, 이제 뭐또 시작을 해보는 일만이 남아있겠죠. 아, 근데 이제는 좀 선수들이 몸이 좀 풀려서 뭔가 좀 장기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1대1 상황. 자, 과연 황제일 것인가, 황태자일 것인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3차전 시작합니다. 플레이어스 박스로 돌아온 임요한 선수의 모습. 네, 임요한 화이팅이라는 또 함성이 들립니다. 자, 그리고 이윤열 선수. 글쎄요, 뭐 표정만, 저도 이제 캐스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표정을 좀 읽을 줄 아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심리적으로 조금은, 예, 아, 이러다 또 말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듯한 이윤열 선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자, 금은동 마우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전! 프렌즈를 도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대각선입니다. 먼저 보이는 진영 11시 쪽에 이윤열 선수 파란색 진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임요한 선수의 진영이 5시 쪽에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오리온 마크와 똑같은 색이네요. 붉은색. 자, 임요한 선수 붉은색 5시, 그리고 이윤열 선수 파란색 11시입니다. 예, 금운동 마우스가 지켜보는 가운데라는 아까 멘트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마치 그니까 소울팀 감독님 성함이 김은동 감독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로 써보면은 예, 그거 뭐 금자로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금운동. 예, 잠깐 웃었습니다, 저 혼자. 네. 웃기네요. 예. 그 김은동 감독님에게는 죄송스러운 얘기죠, 사실. 네. 예, 성함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임요한 대각선이에요. 네. 선수 바로 뛰어나갔거든요, SCV. 예. 또또 뛰어나갔거든요. 대각선으로. 서플라이드 포우도 없는 상황인데 뛰어나갔거든요, 지금.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뭔가 또. 이것은 뭔가. 대각선으로 곧장 올라가고 있는. 또! 뭐가 또 올라가나요? 아, 베럭스, 이거 센터 9회럭이거든요, 지금?
와, 이거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오는 SCV 저기다 베럭스 또 지을 가능성도 있어요. 봅시다, 한번. 무언가. 자, 이명환 선수의 두 번째 SCV. 베럭스! 센터 투 베럭, BBS 테란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석적인 팩토리 올릴 때까지 마린이 거의 안 뽑는 플레이를 이은열 선수가 한다면 딱 죽어요, 정말. 자, 귀에 이제 이어폰을 끼고 저희 중계방송을 듣고 있는, 이명환 선수의 열렬한 팬이죠. 자, 하나 더 나가서 지금 입구 쪽에 이제 두 갈래 길 중에 한 갈래를 막아놓는데, 이거 그런데 만약에 이윤열 선수가 세로 방향을 먼저, 그러니까 자신의 세로 방향을 먼저 정찰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가로 방향을 먼저 했기 때문에 SCV가 들어올 수 들어오죠. 있어요.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윤열 선수가 바라지 않은 바입니다. 사실은 세로 방향을 먼저 정찰하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베럭스가 근데 너무 늦거든요. 너무 늦는데 지금 이건 이윤열 선수의 전략이 통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이윤열 선수 들어다 말았어요. 들어다 맙니다.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센터 베럭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이윤여 선수의 머릿속을 딱 스치고 지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보여요, 그러면서 SCV 타이밍 보니까 분명히 대각 쏠린다. 그리고 벽력 올라갑니다. 만약에 머릿속을 스친다면 SCV 한 기 더 나와서 더 정찰을 해줘야죠. 올라갑니다. 이윤여 선수의 머리 둘과 이거 벙커 짓죠. 그렇죠. 다 나와도 지금은 자 SCV 다 나올 듯한데요. SCV가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이명환 선수가 뒤쪽에 셋! 와, 이거는 못 막네요. 예. 팩토리가 또 하필 좀 커맨드 센터 주위에 만약에 팩토리가 버퍼 완성되면 정말 진지서론! 이윤열 선수! 이윤열 선수 진지서론! 이명환 선수 3차전을 승리로 가져갑니다. 3분 32초의 승부. 9부 베럭, SCV 더 뽑지도 않고, 그냥 있는 SCV, 가지고 유지하면서 센터 쪽에다가 베럭 짓고 벙커 하나 딱 완성되자마자 바로 지지. 임요한 선수 허를 제대로 찌르고 들어갔네요. 이은열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히 정석 플레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윤여 선수는 박정석 선수와 임요한 선수의 일전을 좀 참고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네. 임요한 선수는 정말 승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박 딱 걸어서 지금 승리했거든요.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이 지금 분위기 좋네요. 네. 경기 들어가기 전에 김동준 해설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임요한 선수는 일회성 전략 하나, 절대 못 막는 거 하나는 분명히 준비해갖고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전략이 사실상 저는 1경기 사우론에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1경기기도 하고 또 사우론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정말 변칙, 하나는 정말 정석, 이런 식으로 만약에 5차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모습을 이 플레인즈 투힐 데저트 버전에서 보여주네요. 정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감대로 정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완벽하게 좀 뒤집으면서 센터 9부 베럭이라는 전혀 절대 이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윤열 선수의 허를 완벽하게 찔러냈네요. 그리고 요즘은 베럭스들이 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입구를 막고 있지 않고 그 바로 그냥 마린이 난입된다면 정말 못 막거든요. 그런 것들도 임요한 선수는 충분히 생각을 해서 준비해온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대각선이라는 그 위치 운동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아요. 자, 이제 3전 2선승제의 경기에서 임요한 선수가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3월 22일에 치러질 저희 유네스 챔피언십 결승전 티켓이 두 장이 있습니다. 한 장의 티켓을 가지고 임요한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다투고 있는데, 임요한 선수가 거의 요만큼 땡겨왔죠. 자, 4차전 경기로 과연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전장, 사우론으로 다시 갈 것인지, 그 전장은 바로 짐 레이너스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리 만나보시죠. 자,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 같은 경우는 지금 임요한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적인 양상이 머릿속에 자꾸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사실상 여기서 어느 정도 투팩 유지하면서 탱크 골리앗 모아가면서 방어 단단히 하고 예 확장이죠.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다가 확장하면서 결국 예 힘으로서 미는 것이 이 짚레너스 메모리에서 예측이 되는 그런 구도거든요. 근데 네. 그런 말씀을 제가 함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전 경기들이 너무나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서 많이 그렇죠. 지나갔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맵에서 뭐 또다시 뭐 센터 쪽에다가 배럭 뭐 두 개 짓고 또 못 나가라는 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이번 짚레너스 메모리만큼은 플레인즈 트윌 데저트 버전에서의 어떤 그 경기 양상을 좀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또 전략 싸움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해설도 지금 머리를 싹 비운 상태일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할지 종을 잡을 수가 없다. 예, 아까 이승원 예. 해설가 그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를 할 때 대충 이렇게 할 것 같지 않냐 이런 의견 네. 교류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예, 다 틀렸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다 틀렸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그 지밀레니어스 메모리에서 이전 경기 물론 테테전은 아니 테란과 테란의 경기는 아닙니다만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와, 이윤열 선수의 가요니 밑으로. 자, 지금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예, 2월 20일에 있었던 4주차 경기 임성준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인데, 미네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멀티 위치를 좀 보시면, 네. 어디가 중요한 이 맵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지, 예, 네. 대충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니맵 상에 그 위치에 따른 멀티 확장 그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나와 있는 상태죠. 예. 예. 자, 4경기가 되겠습니다. 4경기로 결승전 3월 22일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것인지 임요환 선수가 아니면 이훈열 선수 5경기 4월까지 끌고 갈 것인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4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 표정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요. 거스를 쏘는 황제의 그 위험이랄까요? 네, 뭐 그냥 저는 저 경기 그리고 이 무대를 굉장히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예, 이윤열 선수 이 표정은? 이윤열 선수는 빨리 게임 빨리 하자라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를 지금 무척이나 하고 싶을 겁니다. 예, 네. 플레인즈 트윌에서 너무 쉽게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기 신속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4차전 시작합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12시 쪽에 노란색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네, 이윤열 선수의 진영이 되겠고요. 네, 이 9시 쪽 진영이 바로 임요한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임요한 선수 파란색 9시 그리고 이윤열 선수 12시 노란색입니다. 예, 일단 지금 위치상으로는 이윤열 선수의 뒷마당과 지지역이 임요한 선수 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임요한 선수의 뒷마당 멀티지역. 예, 자꾸 뒷마당 멀티지역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가장 가까운 가스멀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요한 선수의 가스멀티지역은 이윤열 선수에 비해서 좀 이윤열 선수 본진의 거리가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임요한 선수가 편하게 게임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네요. 네. 그리고 뭐, 이윤열 선수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임요한 선수의 진영으로서 전진하는 방향 쪽에 가스멀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힘싸움 유도하면서 힘싸움으로 임요한 선수를 압박해가면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어찌 보면은 장점이에요. 예. 네. 2대 1의 스코어. 파란색 임요한 선수, 노란색 이윤열 선수. 네. 그 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임요한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확장 기지가 좀 이윤열 선수의 기지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된다면 안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발견이 됐을 때는 병력을 그쪽으로 나눠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병력이 분산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윤열 선수가 만약에 이제 임요한 선수 쪽으로 조여가면서 확장 기지를 저쪽에다가 만약에 11시 한 반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예, 그쪽에 확장 기지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일단은 자신들의 주력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장 기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린 왕자 윤열. 이라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얼굴 가리기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세요. 예.
자, 지금 뭐 저희에게 사인이 들리는 거는 이윤열 선수의 팬이 방금 경기를 이윤열 선수 치고 나서 눈물을 보였다네요. 예, 네. 아까 눈물을 한 모습이 보였죠. 예. 그만큼 두 선수에게 의미가 깊죠. 그리고 한 경기 한 경기가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팬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피를 말린다. 두 선수는 스타거든요, 일단. 예. 예, 일단은 임요한 선수는 임요한 선수 또한 이번 경기는 좀 정석적으로 풀어가고 있고요. 네. 이윤여 선수는 극초반부터 임요한 선수의 도박적인 전략을 좀 많이 염두에 둔 탓인지 SCV 정찰도 상당히 빨랐고 정찰도 또 꼼꼼했어요 지금까지. 네, 베럭스 또 날아갑니다. 임요한 선수의 베럭스. 자, 센터 가보죠. 또 뭐 있나, 혹시 뭐 있나. 이게 심리적으로 참 그 부담이라는 거죠. 저것이 또 임요한 선수의 강점이죠. 그렇죠. 저런 식의 플레이를 한번 해주면 상대방은 어떤 플레이를 하더라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SCV를 꾸준히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걸 하는데 신경을 못 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도박사들, 이제 승부사들이 예. 쓰는, 예, 그런 건데. 자. 임요한 선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예. 승부사. 예. 그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예. 자, 팩토리 둘입니다. 이윤열 선수, 임요한 선수, 베럭스가 먼저 임요한 선수의 진영이 도착을 하겠고요. 머신샵 달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노란색 팩토리. 우리가 지어지고 있죠 지금. 네. 이면 선수 아모리, 역시 아모리. 이윤열 선수는 아모리가 지금 없죠? 없습니다. 네, 지금 이윤열 선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면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투팩토리 상태에서 애돈 안 붙인 상태에서 골리앗 양산을 하면서 골리앗 생산을 하면서 골리앗을 통한 어떤 좀 스피디한 경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또 이윤열 선수는 애돈 하나 더 붙이게 된다면은 일단 방어 한 다음에 예, 확장하면서 전진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거든요. 예, 애돈을 네. 더 붙이네요. 붙이겠죠? 아, 체력 2 남았습니다. 멀쳐. 탱크가 나오기 시작한 이윤열 선수. 자, 임요한 선수 샅샅이 보고 있습니다. 참 숨죽이게 되네요, 진짜. 예, 머신샵 둘 다 달리죠? 에드온이 돼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두 선수의 빌드 차이라면 아머리의 유무밖에 없습니다. 지금 임요한 선수는 아머리가 있고, 이윤열 선수는 없는데, 예. 아머리 유무는 곧 골리앗의 활용 여부에 직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리서치하고 세 팩토리예요. 팩토리 셋이죠? 팩토리 셋입니다. 하나는 숨겼습니다. 지금 임요한 선수의 베럭스의 동선 방향에서 벗어난 쪽에다가 베럭스 하나 숨겼다면은 이것은 지금 리서치가 되고 있는 것과 그런 것들을 좀 예. 봤을 때 벌처 활용을 예.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이윤열 선수 지금 임요한 선수 둘 다 지금 예 그렇죠. 탱크 한 대만 보여주고 벌처. 자, 그렇다면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죠. 골리앗 나왔습니다. 임요한 선수의 골리앗. 벌쳐 스파이더마임에서 뒤로 빠지는데요. 이거는 탱크로 반응시키고 예 벌쳐로 지금 잡은 거죠. 야, 그렇죠. 예. 야 이런 식으로 예 초반에 이런 식으로 벌쳐를 임요한 선수의 벌쳐의 움직임. 와 예 쓰리 팩토리이기 때문에 골리앗에서 앞서거든요. 네 막아놓게 된다면은요. 그런데 탱크가 잡힙니다. 이윤열 선수. 탱크 잡힌 건 지금 그다지 염두에 안 둘 상황인데 지금 이윤열 선수는 중요한 것이 일단 쓰리 팩토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멀티 타이밍 늦고 탱크 트리 늦다는 얘기입니다. 벌처로 재미를 봐야 돼요 지금. 와 지금 너무 또 임요한 선수의 빠른 멀티를 염두에 두고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죠 지금. 에럭스 깨주고요. 스타포트 둘입니다.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임요한 선수, 임요한 선수. 임요한 선수 역시 뭐 수싸움에선 지진 않죠. 능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수싸움이라는 건데 지금 임요한 선수가 베럭스를 이용을 해서 다 봤거든요. 아무리 없고 팩토리만 세 개니까. 팩토리만 지금 세 개인 상황이니까 정말 이 타이밍에 레이스 뛰어버리면은 전진도 못하고 나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야, 지금 이윤열 선수가 예. 오히려 노멀티 상태에서 뭔가 끝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플레이고요. 예. 이윤열 선수 투스탑 코트 올리고 있는 건 정말 좋은 플레이입니다. 벌처트 활용 저렇게 극대화한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아머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레이스를 준비를 하는 그 이윤열 선수인데 그동안에 앞마당 쪽에 그러니까 저런 부분 쪽에 터렛이 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탱크라인이 조성이 된다면요 레이스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엔지니어링 메인 지었고요. 자 조익이 들어오고 있는. 야 지금 타이밍 상당히 아슬아슬한데요. 예. 예. 클라킹 리서치 들어갔고 지금 스타포 때 불이 반짝반짝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네. 쌓인다는 얘기죠. 자, 임유환 선수의 마인까지 레이스가 준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레이스가 힘을 발휘하기 전에 클라킹이 개발이 돼서요 힘을 발휘하기 전에 미사일 터렛을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예, 얘기예요. 아 건설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터렛은 분명히 지어지게 될 테고 그렇다면은 임유환 선수 결국 지상병력 쪽에 그러니까 많이 지상병력 쪽을 지금 감당해내지 못해서 경기를 패배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높지 않을까 이런 자, 생각을 해요. 레이스가 공격을 퍼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터렛! 완성됐죠. 예, 이거는 됐죠. 네. 이러면은 지상병력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그러니까 레이스의 그 클라킹을 개발을 하고요. 올라옵니다! 스파이더마인! 아! 완 터졌어요. 예. 스파이더마인. 터렛 지으면서 지상, 이 지금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지상병력만 어쨌든 없애주면은 됩니다. 지금 확실히 앞서 나가는 건 지상병력이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이윤현 선수는 임유환 선수의 마인 하나에 탱크 하나가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이 지금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생겼거든요. 아 터렛이 조금 전진이 지금 성급했나요? 지금 전진이 터렛이 좋은 위치에 하나만 더 예 저 레이스를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지역에 또 하나만 지금 진영이 건설이 돼 있으면은 네. 돼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렇게 되면은 레이스가 쌓인 상태에서 탱크에 지금 CG 모드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이윤열 선 아 저 임유환 선수거든요. 탱크 나오죠. 네. 이윤열 선수 방금 전 그런 플레이는 조금은 성급한 예 무리한 플레이였죠. 임유환 선수가 또 타이밍 딱 좋게 레이스를 생산해 주면서 중요한 일이 뜰 듯 먼저 파괴를 시켰고요. 네. 문제는요. 이제는 또 이윤열 선수, 임유환 선수의 탱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전진해 가면서 터렛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골리앗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까지 올린 다음에 그 베럭스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베럭스를 지금 올리고 있죠. 네. 그다음에 베럭스 올린 이후에 아카데미 짓고 나서 홈셋이 달릴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아, 그나마 터렛까지 예. 치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아, 이거는 후퇴해야죠. 이윤열 선수 후퇴 시작! 이제는 이윤열 선수 진짜 난감한 게 완전 난감이죠. 이렇게 예. 되면 클라킹 업그레이드까지 됐기 때문에 골리앗이 온다고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아카데미에 올라가야 되고 앞마당 멀티 하려면 예. 야 탱크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너무 많이 보네요. 야 정말 임유환 선수 끝을 알 수 없는 선수예요. 여기 선수도 정말 예. 그 이 경기 양상을 자꾸 보니까 아까 블레이드 스톰에서 이윤열 선수가 계획했던 경기 양상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이윤열 선수의 판단은 그 클라킹 레이스라는 그런 판단 자체는 이윤열 선수의 체제를 보고 판단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레이스로 탱크 전진 예 막아내고 상대 전진 막아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은 확장하면서 예, 힘 모아서 경기를 끝내고자 했던 것이 블레이드 스톰 제 2경기에서의 어떤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에 예, 실천을 지금 이윤열 선수가 이 맵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윤열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이윤열 선수가 멀티가 없다는 점이고 이윤열 선수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윤열 선수의 입장에서도 지금 충분히 유닛 이득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봤습니다만 썩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자신이 멀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직 내려앉지 않은 이윤열 선수의 커맨드 센터 벌처가 대기 중입니다. 예. SCV 내려 아 이런 생각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커맨드 센터 하나 더 주나 더 주나 아 대단하네.
아이에서 실패 잡아내지 못한 지금 파이널이 먼저 건설. 커맨드 센터 하나 더 짓는 선택은 임요환 선수가 진짜 잘하는 것인 게 이윤열 선수가 지금 임요환 선수에게 뒤지고 있는 유일한 약점이 커맨드 센터가 본진 하나밖에 없다는 측면 아닙니까? 네. 그런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윤열 선수보다 두 발짝 더 앞서나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쫓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의 이윤열 선수의 전진만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기만 한다면은 임현 선수가 단연 앞서갈 수 있죠. 자, 결국은 그래도 진격을 시도해보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야, 회심에 지금 저. 예, 이건 괜찮네요. 야, 올라갑니다! 이윤열 선수! 이거 병력 보유 상황 안 좋죠. 임요환 선수는 커맨드 센터를 두 개나 지었고, 아, 탱크 극적인 타이밍이 나와주네요. 딱 나와서 아 골리앗 나오면은 야 막았어요. 이거 탱크가 그게다가 조금만 늦게 나왔어도 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임요환 선수로서 진짜 답답해진 거죠. 이거는 와 임요환 선수가 임요환 선수에게는 승기가 지금 상당히 기울었다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탱크 맞아. 경무를 지금 이윤열 선수 본진에서 경무를 하나를 뭐 한두 개를 더 늘렸거든요. 안 늘렸거든요. 이윤열 선수의 확장 기지가 6시 쪽에 네, 예. 이거는 임요환 선수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이고 이윤열 선수 본진에 지금 유닛 보유량이 한데요. 지금 저 구석 지역에 사포트를 결국 만들고 많은 이윤열 선수. 야, 이윤열 선수는 정말 정말 답답한 상황이겠는데요. 이제 임요환 선수가 뒷마당 멀티 지역을 확보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자원력이 활성화되면 예. 이것도 틈새 시작이네요. 자, 일단 수에 수를 내보는 거예요. 지금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 그래도 와 자기가 공략해야 될 부분을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이라서. 임요환 선수, 이윤열 선수 지금 자신의 그 공격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공격으로 하여금 내 멀티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자, 러시 타이밍을 늦추는 것도 있고요. 아, 저 드랍십 셋에서 나온 탱크 6대를 보고 지금 이윤열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시 쪽으로 SCV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요환 선수의 커맨드 센터가 거기 내려앉으려고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사실 6시 쪽, 정 6시 쪽에도, 예, 뭐, 가스 멀티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내려앉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커맨드 센터가. 커맨드 센터 6시 지역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이건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 불운이에요. 본선! 예, 뒷마당으로 사실 갈 수도 있었던 건데. 예. 그렇죠. 예, 임요환 선수의 정말 저런 맵팩 같은 플레이 때문에 최고의 프로게이머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윈시 쌓이기 시작하는 임요환 선수. SCV는 왜죠? 예측 피신을 하는 건데요. 아, 심리전에 지금 심리적인 면이 있어서 이윤열 선수가 병력 보유 상황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6시 멀티 위험합니다. 6시 멀티 쪽으로 날아가는 임요환 선수의 드랍십 3기. 컴퓨터 찍어봤거든요. 사실상 커맨드 센터가 살짝 보였을 경우에는 임요환 선수가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컴셋을 찍고 지금 저렇게 이제 드랍십이 이동을 하는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사실 이 6시 확장 기지가 방금 SCV가 미리 피신을 하다가 다시 왔는데 또 미리 피신을 하다가 걸린 것은 또 아닐까 이런 그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윤열 선수 또 정면 쪽으로 또 한번 치고 나가죠. 임요환 선수의 커맨드 센터 시야가 물론 닿습니다. 그 안에 들어왔었던 것으로 보이죠. 예. 자, 올라옵니다. 근데 병력이 너무 적어요. 자, 레이스가 동반된 가운데 이윤열 선수, 임요환 선수 본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클라킹 업그레이드 잘하고 클라킹 잘 활용하고 드랍십을 어떻게 잡아주면 드랍십을 그대로 잡아, 통째로 잡아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레이스가 왔는데요. 레이스가 와서 골리앗을 상대로 하고 있는 가운데. 드랍십이! 컴셋이 두 개예요, 그리고. 드랍십에서 대규모 병력 쏟아집니다. 선수! 지금 드랍 위치가 안 좋아요, 임요환 선수는. 노멀 레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와, 그래도 뭐. 뒷마당 멀티 돌아가겠다. 6시 지역 완파시켰겠다. 임요환 선수가 지금 승기를 확실하게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네.
더욱더 차이를 보이기 마련인 임유환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병력 차이. 자, 과연 4차전으로 결승전 진출자 임유환 선수 가려지는지. 아, 두시 쪽에도 뭐가가 지금 안마나 확장기지고 3시 쪽은 지금 바로 방금 만들기 시작한 커맨드 센터인데 그 전에 아마 본진 공략이 한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임유환 선수의 본진 공략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견제할 병력은 있어도 본진을 이 병력을 감당할, 그러니까 이 드랍십을 감당할 만한 병력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본진 텅텅 빈 상태. 완전 없죠 지금. 드랍십 넷이 날아가서 결정타를 날릴 듯. 제드선언! 이윤열 선수 제드선언! K-TECH배 KPG 유로 챔피언십 결승전 임유환 선수가 진출을 합니다. 네, 이윤열 선수의 천적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최근까지만 해도 없다. 이윤열 선수를 누가 제지를 하겠느냐는 얘기가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방금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이윤열 선수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저는 해설을 하면서 이윤열 선수가 저렇게 조금 허탈한 표정, 허망한 표정을 짓는 거는 처음 보는 것이 네. 예, 정말 임유환 선수를 상대로 또 경기를 패하고 난 이후에 와 진짜 넘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이 표정이 그렇게 느껴졌다면 좀 오버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이런 게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블레이드 스톰을 기점으로 임유환 선수가 힘을 쫙 발휘하면서 자신의 예. 특유의 색깔로 돌아오면서 경기를 또 승리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임유환 선수가 그 이윤열 선수를 상대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거를 정말 잘한 것이 1, 2경기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임유환 선수가 아닌 듯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갑자기 블레이드 스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정석으로 한번 승리를 거두고 플레인즈 투일에서는 정석이 아닌 정말 획기적인 전략으로 한번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이제 결국 이렇게 경기를 승리를 거뒀거든요. 예. 그래서 임유환 선수가 이윤열 선수보다 단연코 앞서가고 있는 것들은 경기를 이제 이 장기 레이스를 하면서 이제 5판 3선승제의 경기를 하면서 경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넓게 바라보는 능력 뭐 이런 예.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1경기, 예. 2경기, 3경기, 4경기가. 그래서 이제 임유환 선수에 의해서 이제 그 스토리가 끌고 나가졌습니다만은 깜짝 또 정석 이렇게 네. 수를 끌고 나가는 임유환 선수의 능력 결국은 자신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 뭐 김동진에서는 하신 말씀이 없으신지. 예, 임유환 선수가 플랜즈 투일에서 도박적인 전략이 정말 제대로 들어갔던 것이 예 전체적인 승패에 그 좌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유환 선수에게 그런 플레이를 당하고 난 뒤에 이윤열 선수는 분명히 신경을. 예 4차전에서도 극초반에 정찰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습적인 전략을 당한 그 후유증이거든요, 정말. 네. 예, 그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유환 선수는 경기 하나하나를 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경기를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상대방의 심리를 말리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조차 마음 먹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참. 대단하죠, 예. 예, 임유환 선수가 테란의 황제 자리에 오른 것이 허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 그대로 보여주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임유환 선수 이렇게 돼서 참 이윤열 선수로서는, 저희 그 4차 리그 우승, 3차 리그, 4차 리그 우승에 이어서 위너스 챔피언십까지. 네. 우승할까? 예, 예.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니네요. 예. 일단 그렇게 연속적으로 우승하는 기록은 여기서 이제는 깨지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임유환 선수가 과연 1차 리그 우승 2002년 예, 네. KPJ 투어 그 1차 리그 우승 이후에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또 말하자면 대권에 도전을 하는데 이제 또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상대가 누가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네. 네. 과연 홍진호 선수가 또 될 것인지 박신영 선수가 될 것인지 이제 다음 주인데 일단 오늘의 경기 결과를 저렇게 정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죠. 예, 임유환 선수 대 이윤열 선수 정말 세간의 집중을 받았던 이목을 아주 집중시켰던 그런 경기는 첫 번째 경기는 이윤열 선수가 사우론 무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두 번째 경기는 임유환 선수가 블레이드 스톰 버전 1.5에서 승리를 따내었고 세 번째 경기는 임유환 선수가 또 플랜즈 트윌 데저트 버전에서 아주 획기적인 전략으로 예, 또 승리를 따냈고요. 네 번째 경기는 여세를 몰아서 임유환 선수가 역시 진웨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3-1로 이윤열 선수가 임유환 선수에게 임유환 선수가 이윤열 선수를 네. 제압을 했죠. 네. 3-1이라는 스코어. 예.
자, 이제 임유환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거, 3월 22일에 치러질 예정인 KT100 KPGA 투 위너스 챔피언십 결승전에 한 자리는 티켓은 임유환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다투는 두 선수,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죠. 예, 홍진호 선수와 박진영 선수의 3월 6일자 크로스매치 준결승, 또 다른 준결승입니다. 첫 번째 경기 사우론, 두 번째 경기 블레이드 스톤 버전 1.5, 블레이드 2, 그 다음에 짐레너스 메모리 정글판 사우론. 예, 맵 순서는 똑같습니다만, 같은 종족 싸움인 것도 똑같습니다. 예, 저울의 저울은 홍진호 선수와 박진영 선수와의 경기. 예, 이 경기에서의 승자가 바로 미리 기다리고 있는 이병현 선수와의, 네. 예, 경기를 또, 예,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상태죠. 예. 자, 그리고 또 여러분께 예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죠. 예, 그 다음 주에 있을 개몽삽의 이제 그 팀 리그가 되겠죠. 여러분께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몽삽의 팀 리그 5주차 서바이벌 매치죠. 네. 첫 번째 경, 삼성 대 KTF의 일전이 있는데, 첫 번째 경기는 박정우 선수와 이윤여 선수, 두 번째 경기는 박정우 선수와 홍진호 선수, 세 번째 경기는 김동우 선수와 박신영 선수, 그리고 네 번째 경기는 최수범 선수와 김가병 선수의 일전이고요. 다섯 번째 경기는 이현승 선수와 한웅열 선수와의 일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순서를 보니까 전부 이제 삼성과 KTF 모든 팀들이 1, 2, 3경기에 총력을, 예. 총력을 기울였네요. 그렇죠. 정말. 에이스들이 지금 1, 2, 3경기에, 예. 전부 다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예. KTF 팀 같은 경우는 이 선수 중에 3명이나 4강에 올라왔는데, 그 중에 결승전에 일단 이윤열 선수는 좌절이 됐습니다. 됐네요. 예. 예. 뭐 개몽삽에 또 팀 리그가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께 저희가 또 이승원 해설과 오늘 진행하는 그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예.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녹화를 했는데 초대 손님은 임성춘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키 게이머로는 백대현 선수가, 오리온 팀의 백대현 선수가 경기를 치렀는데, 정말 여러분, 그 제가 장담을 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네, 정말 재밌는 경기. 로스트, 예. 템플에서 아, 임성춘 선수의 전성기 도래? 뭐 이런 생각이, 예, 다시 한번 재도래하느냐, 뭐 이런, 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게임이 나왔습니다. 네. 승패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임성춘 선수와 백대현 선수의 경기. 제가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진행하면서, 와, 제가 꼽은 명장면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9시에 펼쳐지는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임성춘 선수와 백대현 선수 편에서 있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라고 수업시간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내가 뽑은 명장면, 저희 MBC 게임 홈페이지 www.mbcgame.co.kr에 스타크래프트 게시판에 여러분께서 꼽은 명장면을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복사 도배 그리고 또 남의 것을 이렇게 뺏겨온다고, 예, 그런 건 안 됩니다. 예, 저희가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의가 있게 썼느냐를 보고 세 분을 선정해서 프로게이머들이 쓰고 있는 KTX에서 제공하는 프로게이머 광마우스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신현중님, 한아름님, 성영만님이 되겠고요. 다음 주 행운의 주인공도 여러분 중에 세 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려야겠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여의도에 있는 MBC 경영센터 2층 MBC 게임 A스튜디오, 여기서 이제 저희 위너스 챔피언십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구장이 생기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외부구장 생기 전까지 이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홍진호 선수와 박신영 선수, 과연 임유환 선수의 상대는 홍진호 선수가 될 것인가. 임유환 선수의 상대가 홍진호 선수가 돼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박신영 선수가 돼도 그렇지요. 재밌을 것 같고요. 예,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다음 주 오후 7시에 여러분 오늘처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MBC 게임의 모든 방송은 VOD를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MBC 게임 홈페이지 www.mbcgame.co.kr로 들어오셔서 VOD 서비스와 온웨어 서비스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위너스 챔피언십 크로스매치 준결승 임현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는 임현 선수가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희는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이승원 그리고 김동준, 진행의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홍진호 선수와 박신영 선수와의 역시 크로스매치 준결승 가지고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바로 막습니다. 내려가면서 정은 이근 내려가는데 럭커를 못내려갑니다. 조선태 김석진 선수. 야. 그리고 정은이 한 원샷 원킬. 아. 킬리스 6. 자, SCB 활용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죠? SCB 자, 같이 나와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갑니다. 일꾼들과 정규 중간에 대각선 그리고 대각선. 와, 이거는 프로복기가 너무 심해요. 아, 자, 다섯 쪽으로 공격 들어오고 있는 주인기 선수, 발전 공격, 괜찮다는 것은.